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원 아이밀크 남문 로데오거리 아이밀크에서 펼쳐지는 우리 카페 버스킹 벌써 세 번째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재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우리 지난 2일에 너무나 뜨겁게 우리에게 멋진 음악을 선보였던 우리의 강민 인사해 주시죠. 자, 안녕하세요. 가수 재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강민을 더욱더 아름답게 연주했던 우리의 하성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게 처음으로 없나? 아, 열심히 연주할 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용히 비싼 분이라서 네,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강미가 그 지난 1회 2회 때 노래를 한 15번 해가는 보니까 2시간 동안 목이 많이 아파서 오늘 특별하게 아주 멋진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직접 소개해주세요. 기타 부장인 인사드립니다. 정상치 않습니다. 우리 하성호 우리 형님의 또 지인이신데 어떻게 섭외가 된 거예요? 아, 어쩌다가 얻어버렸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 혹시 개곡 멤버 아시죠? 개곡 멤버 우리 원래 멤버는 아닌데 개곡 멤버 한 명씩 제가 이렇게 오실 텐데 또 잘하다 보면은 또 저희랑 뜻을 함께 하시면 또 이렇게 쭉 멤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름 좀 약간 우리가 좀 깐깐하니까 이분의 노래 실력을 먼저 듣고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멤버가 더 잘하죠. 잘못하면 쌀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성함이? 구자, 자자, 인자, 구자. 구자기. 누가 봐도 옛날 이름이에요. 자, 지금 우리 구자님의 멋진 음성. 여러분, 박수와 함께 오늘 카페 버스킹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박수가 오늘의 카페 버스킹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을 찾아서 우리 힘을
혹은 뭐 일요일 그 중에 하는데 지금 우리 유튜브에서 박수정님께서 언제 다음에는 또 영상 다음에는 공연을 언제 하냐고 하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스케줄을 한번 물어봐야겠지만 저희가 보통 금토 많이 하고 있고 다음 주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인기가 좀 많고 관심이 있으면 날짜를 딱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휴가 갔다 오셨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아 휴가를 대구는 어디시고? 집은 분당에 있어. 어 좋은 데 사시네. 아 그러시고. 그 평상시에 그러면 공연은 어디서 많이 하세요? 월요일 날은 압구정동에서 노래하고. 압구정. 목요일 날은 분당 정자동. 네. 금요일 날은 안산 청춘시대.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여기 로데오 여기서 이렇게 코에 걸려서 왔어요. 그러시구나. 강미도 지금 우리 형님 오시니까 훨씬 노래하기 좋지?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일단은 화음도 잘 넣어주시고 일단 형님 노래할 때도 제가 하는 거. 그리고 이 형님 특징이 낄낄 빠빠 그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딱 빠지고 아 이게 기가 막히네 또. 우리 아까 노래할 때 저쪽 멍멍이가 얼마치 있었어. 노래를 들으니까 짓더라고요. 자 같이 화음을 얻어놓고 알겠습니다. 우리 자, 그 와중에 아주 중간에 강미야 중간에 아주 멋진 커플 우리 몸짱이 한번 왔어. 그러게요. 어머나. 사람이 안 보여. 커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누구야? 어머님 누구야? 누나 아니에요? 진짜 엄마? 어머님이야 지금 장난한 건 줄 아니고 지금. 진짜 엄마? 진짜 엄마야? 누나 누나인지 알았어. 방송 와. 연상. 오늘 몇 살이에요? 몇 살? 화면 좀 믹스 하면 어? 20살이에요. 잠깐 왔다 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진짜? 야 엄마들 나오세요. 엄마들. 아니 엄마. 아니 엄마는 잠깐만요. 잠깐 이분 보고 일로 와보세요. 야 이분. 야 여기 앉아봐. 와 이게 무슨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야 앉아봐 앉아봐. 와 자 우리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수원 살고 있는 20살 홍창민이라고. 어 잘생겼어요. 아니 뭐 잘생긴 건 잘생긴 건데 키도 크고 몸이 지금 살벌해 지금. 옆에 못 있겠어요. 무슨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헬스 좀 자주 하고 있어요. 뭐 트레이너? 트레이너가 아니고 그냥 좀 취미 정도. 취미? 와 살짝 우리 복근 공개됩니까? 이거 이거 보고 복근 괜찮으면 사장님이 서비스 갑니다. 예. 이어서 솔직히 운동하는 것도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예. 자, 한번 살짝 가겠습니다. 앞에. 와. 야. 지금 나는 이거 깔 때 우리 엄마 표정 봤는데, 예, 저러려고 깐 거지 하면서. 와. 그럼 엄마가 몇 살이에요? 몇 년생? 아니 엄마 나이도 몰라요. 오빠 이거 내연이지 내연이요. 솔직히 말해. 엄마를 몇 년생인지 모르잖아. 지금. 엄마가 몇 년생이에요? 네. 자식들 태어나서 소용이 없어요 지금. 76년생? 와 진짜 아 내 전 여친이 75년생이었는데 와 있어요 나쁜 년 있어요 나쁜 년. 네. 아우 농담이었고 야 이렇게 잘생긴 이렇게 젊은 친구가 여기 아이 밀고 오니까 분위기가 화사했네. 혹시 뭐 노래 잘해? 아 노래 못해요. 노래 못해? 어 신께서 진짜 다 주지 않았네. 아 고마워. 얼굴만 좋지 목소리는 안 좋고. 예 춤이요? 댄스 가능해요? 춤 몸 치니까. 예. 잘하는 사람은 운동만? 운동만. 그러면 혹시 좋아하는 노래 신청곡. 잠시 생각한 다음에 이따가 나와서 이름이 홍창민이요. 홍창민. 아 잘생겼고 진짜 대한민국 우리 여자들 난리 나겠다. 아 우리 창민이 앞으로 잠시 후에 또 랩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네. 아 엄마랑 오는 저 효심 정말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저녁에 나 친구들하고 술 마시거나 여자친구랑 데이트 할 텐데 또 따라왔네요. 자 오늘 보니까 이 중간에 지금 성호 형은 본인 유튜브 하성호 드럼 유튜브에 지금 댓글 계속해서 얘기해주시는데 박수정 댄스곡 한번 어때요? 알겠습니다. 틀고 하나비 엄마가 정말 든든하시겠다. 엄마가 든든하시겠다고 진짜 나왔어요. 자
야, 근데 여러분 중간중간 여기 마치 그 지하철 환승역처럼 두 명이 나가면 세 명이 들어오고 한 명이 나가면 세 명이 또 들어오고 네 명이 나가면 또 한 명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그만큼 우리 아이밀크 사장님의 인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조명을 또 이렇게 저에게 또 후원해줬던 우리 저 촬영팀 감독이 또 오셨네. 대표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저 뒤에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피디님이세요. 피디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셔가지고 여기 골뱅이랑 맥주 좀 드세요. 너희들 돈으로 공짜는 없어요. 예. 사회자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예? 쓰시는 거. 저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봅니다. 예. 분위기 좋은데. 지금 우리 좀 젊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트로트와 우리 80년대, 90년대 음악 말고 조금 요즘 그나마 좀 최신 노래를 한번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노래 있을까요? 약간 신나는 노래. 네. 근데 제발 신나는 노래, 정말 좀 신나는 노래. 예. 정말 기대했었어요. 평행선. 평행선 좋아. 와. 자, 문희용 씨 노래 평행선. 제가 실은 우리가 세 번째 하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평행선이 불렀어요. 제가 여기서 같이 한 번. 알겠습니다. 와. 나 이 노래 안 했으면 섭섭했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이번 일어서서 평행선 정말 신나요. 자, 신나게. 자, 여러분들 저희를 신나게. 박수와 함성 한번 힘차게 쳐주세요. 자, 선배분 힘차게.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나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하! 나는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평행선을 연행선. 하!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나밖에 몰랐지. 하! 완전히 터졌어요.
아, 근데 다 좋은데 저 술을 떼고 말하세요 지금. 예, 네, 형아 점점 보이고 있어요. 예, 네, LA 골프 같아 지금. 아, 자 우리 76년생, 우리 정말 86년생 같은 우리 엄마, 노래 해도 신나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이 자리에? 공연 있다고 해서, 예, 어떻게 있죠? 뭐, 인스타, 카톡, 뭐, 지인의 전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잖아요. 지인의 전화. 아, 그래요. 어떻게 좀 신나고 있나요? 네. 어, 저랑 비슷한 노래인 것 같은데, 혹시 신청곡 있나요? 신청곡. 좋아하는 노래. 힙합을 좋아해요? 지금 빨리 가보세요. 이태원에 가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2시간 걸리거든요. 빨리 가보세요. 이태원에 힙합을 좋아하구나. 아, 우리 엄마가 힙합을 좋아하고 아들도 랩을 좋아하고. 중간에 누가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선생님 오래 오셨어요. 아, 오래 오셨어요. 오세요. 오세요. 선생님. 오. 자, 지금 뭐 좋은데요. 정엽 노래 이런 거. 네? 정엽. 누구? 정엽 노래 뭐 이런 거. 정엽 좋아해. 정엽? 정엽 아니고, 예. 안 넘어가고, 예. 힙합, 알겠습니다. 어, 우리, 자, 선생님. 신청은 없으세요? 이문세 행복한 사람. 아,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야, 나는 행복한 사람. 우리 앞에 있는 형님은 아까 전에 꿈에부터 해서 감성적인 노래를 좋아하시네요. 아, 제 스타일이세요. 제 스타일이세요. 아, 야, 지금 갑자기 지금 한 4명 와서 이제 자리가 없어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자, 여러분들의 박수와 응원이 이 자리를 축제장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 와, 잊혀질 땐 잊혀진 대로. 미쳤다 미쳤어. 그대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 떠날 땐 떠나간 대로.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하면 옆 사람 한번 안아주십시오. 아야 야. 심장을 약간씩 또 바운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루하고 마지못해 찾아보면 저희도 빨리 끝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시간당 800원씩 갖기로 했거든요. 해당하시면서 저희도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세탁기 나와야 되니까 괜찮나요? 농담이었고 여기는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돈을 안 받을 생각이에요. 제가 다음 이제 내년부터 제가 이제 이민을 가요. 아쉽게도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만포로 이제 이민을 가니까 여러분들 그때 거기로 와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 좀 이제 우리가 업다운에서 노래도 물론 계속 70년대 80년대 좋겠지만 조금 젊은 분들 위해서 90년대 2000년대 노래도 있고 노래도 발라드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뭐 재즈도 있고 팝송도 있다가 댄스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요? 듀엣곡으로? 일단 우리 오라버님께서 어떤 곡? 어떤 거? 원서브나이트 혹시 야 원서브나이트 이분 제가 맞춰서 보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수술을 맞춰볼게요 눈치를 보면서 오케이 자 한번 둘이 한번 입을 맞춰보겠습니다 입을 맞춰볼게요 여자부터 한 거야? 야 이거 아주 주말에 영화 됐는데 거의 뭐 어? 야 주말에 영화 됐어 나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슬퍼 아 집중 아!
지금까지 제나비 형, 최강민, 나성호, 그리고